무더운 여름 떨어지는 기력 쭉쭉 올려줄 보양 음식 능이 오리 백숙입니다. 버섯과 오리의 특별한 만남. 푹 삶은 오리의 야들야들한 속살과 향긋하면서도 쫄깃한 버섯이 만났으니 이제 저렇게 먹게 될 것 같아요. 그 맛은요? 맛있다. 짙은 버섯 향에다가 그 뭐 오리 향에다 강원도선을 이렇게 맛있는 거 없을 것 같아요. 오리가 원래 참 냄새가 좀 나거든요. 참내가 하도 안 나더라고요. 능이로만 가지고 그 비린내를 못 잡아요. 잡는 거는 아마도 그거였을 것 같아요. 엄나무순. 엄나무 이빨이. 누린내를 잡는 건 엄나무순이다. 누린내가 없는 비밀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. 불마사지를 받고 있는 오리. 아니, 오리 백숙이면 삶아야지 왜 굽고 있어요? 오리의 잡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 집은 한번 이렇게 기름기를 쫙 빼줘요. 이때 불향도 살짝 배어든다고 합니다. 아, 진짜 근데 기름이 많이 빠지네. 그러나 이 과정도 진정한 아니고? 비법은 아니라는데요. 냉이 삶은 물. 뜨거워서 뜨거워서. 이게 뭐야? 비법. 비법이라고요? 아, 이거 한번 드셔보실래요? 네, 이거 마실 수 있어요? 이거 호기롭게 맛을 본 PD. 그러나. 오. 왜 그래요? 뭐죠? 어떠죠? 뭐길래? 아, 엄청 큰데. 맞습니다. 우리의 특유의 잡냄새가 사라지더라고요. 잡냄새를 잡고 육질이 부드럽고. 아, 그래서 냄새가 그러고 안 나서 나는구나. 많이 찾아요. 칡즙을 넣으면 맛도 깊어지고 국물도 시원해진다는데요. 능이버섯도 이에서 넣고 같이 삶을 때 같이 삶는 거예요. 부드러워진 오리를 넓적한 냄비에 옮겨 담습니다. 진하게 우러난 육수도 자작자작하게 부어주는데요. 귀한 능이버섯과 함께 각양각색의 버섯으로 화려하게 피어나는 능이 오리 백숙. 빠라바빠빠. 향긋한 버섯과 담백한 오리의 만남. 올여름 거뜬하겠구나. 다 식사하신 다음에 녹두주 그걸 드시면은 아주 입안이 개운한 게 진짜 참 좋아요. 진득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꽉 찬 녹두주까지 먹어야 능이 오리 백숙을 다 먹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녹두는 열을 내리고 식욕을 돋우는 효과가 있어 보양 음식으로 손색이 없다는데요. 푹 찌는 여름 든든한 보양 음식으로 잃었던 입맛 찾고